안녕하십니까. 다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 있을 손해사정사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인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출제 경향은 어떤지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볼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시험이다.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패 요인은 무엇이고 가져야 될 정신 상태는 무엇인지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제 경향 분석. 기존에 출제된 시험은 어떤 종류의 어떤 과목에서 어떤 단락에서 많은 시험이 출제됐고 그 단락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특히 재산보험 이론 실무라는 이 과목은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라는 이 과목은 2차 시험 과목이고 2차 시험은 논술형, 즉 서술형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어떻게 많이 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손해사정사 시험 2차 시험은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논리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은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건 시험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망각합니다. 특히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바로 이런 요인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오류를 범하죠. 시작에서 실패하는 요인은 불안과 초조. 나 아직 공부도 시작 안 했는데 계속 계획만 짜죠. 그러면서 불안 요소를 찾고 초조하고 쫓기고 그러다 보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권합니다. 절대 쫓기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한 달을 공부한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전략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에서 실패하는 요인 불안과 초조를 갖지 마세요. 두 번째,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요인은 자기만족이다. 이 정도 공부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족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자기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이 만족해야만 점수를 주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실패하는 요인은 오만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보면 분명히 그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것이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 시험 문제를 낸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만. 이 문제 똑바로 읽지도 않아요. 아, 이 문제 내가 아는 문제. 나 이거 자신 있게 쓸 수 있어. 답안지 10장, 20장 씁니다. 쓰면 뭐예요? 정작 시험에서 묻고 있는 답은 없어요. 대부분의 서술형 문제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죠.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런데 이 오만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 앞뒤에 예외사항은 읽지도 않아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만 꽂히는 거죠. 그 제도에 대해서만 잔뜩 쓰고 결과적으로 예외적인 것은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면 2018년 손해사정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2차 시험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승낙점 보호제도죠. 승낙점 보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승낙점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고 자기 오만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떤 답을 쓰느냐? 승낙점 보호제도에 대해서 과하게 서술하죠. 승낙점 보호제도란 뭐고 상법에서는 어떻고 약관에서는 어떻고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되지 않는 사유는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실패하는 요인 오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두 가지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께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손해사정사 시험 2차 시험을 여러 번 본 경력이 있어요. 왜냐? 최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실패했을 때와 성공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제가 실패했을 때는 10장이라는 답안지를 썼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시험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합격할 때는 어땠느냐? 전 답안지 6장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왜냐?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것을 답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논술형 시험이든 서술형 시험이든 관계없이 시험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잘 읽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온당 자랑하는 오만에 빠져서는 시험에 결코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실패 요인은 실패한 사람의 전략을 따라하는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는 내가 해봐서 성공한 사례죠. 즉, 보편적인 성공 사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성공 사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열심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붙습니다. 보편적인 전략이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나는 포인트 문제를 뽑아서 또는 핵심 문제만 뽑아서 공부했더니 합격했더라, 이 말을 믿고 그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긋난 문제 또는 그걸 응용한 문제가 났을 때 절대 합격할 수가 없죠.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기 전략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패한 전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즉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떠드는 합격 수기는요, 짜집기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한 짜집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만의 전략,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그동안에 났던 2차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출제 경향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계산 문제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실제 시험은요, 표준범 약관이 50% 이상입니다. 특히 서술 시험 문제라든지 계산 문제에 숨어있는 이론 문제는 대부분 표준범 약관에서만 출제가 가능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죠. 특약의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정답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생명보험에서의 특약과 손해보험사의 특약이 서로 다르면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생보사에 근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보사에 근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학생일 수도 있죠. 그러면 손보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손보사 약관을 위주로 공부 일을 했기 때문에 손보사 개념으로 쓸 것이고, 생보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보사 약관을 주로 해서 쓰겠죠. 그러면 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정답일까요? 약관이 두 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약의 내용보다는 주로 표준보험 약관, 생손보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법 제4편, 보험편 제1편에 나오는 통칙 부분과 마찬가지로 통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주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제자들이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죠. 이거 정답인데 왜 틀렸다고 그래? 내가 왜 틀렸어? 이 문제 잘못된 문제야? 그러면서 뭐 행정소송을 하네 마네 해마다 시험이 끝나면 시끄럽죠.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표준법률약관에서 시험을 출제라면 그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계산 문제는요. 정확한 계산을 원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속임수를 찾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이크, 뺑기라고도 하죠. 속으로는. 그런 페이크를 찾는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완벽한 계산보다는 페이크를 찾아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또는 이 시험 문제에 숨어있는 의도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수 문제가 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계산기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 생기느냐? 어려운 계산 문제, 소수점 단위가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 뭐 소수점 단위 뭐 두 자리, 세 자리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절대 출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계산은 산수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 계산 문제에 숨어있는 페이크, 틀리도록 유도한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정답인 문제죠.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계산 문제에 숨어있는 페이크가 뭔지, 속임수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계산 문제는 서비스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 산수는 여러분 다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지단다만 그 네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왜 어려울까요? 그거는 바로 이 숨어 있는 페이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임수를 찾는 게임이다. 특약은 공통된 것만 출제가 가능합니다. 생손보관서로 정의의 차이가 있는 거라든지 보상 기준이 다른 것은 시험 출제가 불가능하죠. 이유는 시험 종류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생손보가 통합되어 있는 약관만 정확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손보는 손보에 통합되어 있는 약관, 생보는 생보에 통합되어 있는 약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만 출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후유장애 분류표와 실수 문제죠. 왜일까요? 후유장애 분류표는 2004년 10월 1일 날 약관이 개정되면서 손생보가 통합됐죠.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2005년 4월 1일자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그 후유장애 분류표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약관, 손해보험약관 1997년 7월 21일자 변경약관, 생명보험약관 1999년 2월 1일자 변경약관에 보면 서로 달라요. 손보는 그때도 지급률로 나오지만 생보는 급수로 나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그러다 보니 서로 통합이 안 돼 있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10월 1일자 약관이 변경될 때 손생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분류표는 손생보가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를 출제해도 약관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후유장애 문제가 계산 문제나 기타 기술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건 실손의료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마찬가지죠. 2009년 11월에 실손의료보험이 생손보가 통합되죠. 약관이 같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를 기출해도 분쟁이 될 게 없죠.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실손의료비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손의료비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비에 대한 서술 문제, 페이크 문제 다 가능하죠. 그 이유? 통합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도 저한테 어떤 사람이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과감히 얘기합니다. 어디서 출제가 예상됩니까? 물론 후유장애 분류표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왜? 이유는 뻔하죠. 생손보가 통합되어 있으니. 그 이외에 또 출제될 게 있겠습니까? 표준보험약관에서 출제될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90% 이상은 적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대강 찍어놓고 적중률이 높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하는 출제 경향 분석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공통된 것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분류표와 실손 의료비 보험 약관은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후유장애 분류표는 반드시 마스터하세요. 후유장애는 모두 외우고 이해해야 돼요. 계산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문제, 분류 문제 다 출제 가능합니다. 생성부 통합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도 없고 출제할 문제도 많고 참고로 출제할 문제를 만들기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 모의고사 문제를 내려달라고 학원 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제일 먼저 내는 문제는 당연히 후유장애 문제예요. 왜냐? 출제하기가 정말 좋아요. 계산 문제 만들기 정말 좋아요. 낼 문제도 정말 많아요. 2017년도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났던 후유장애 문제에는 귀, 청력, 장애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죠. 물론 그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보험에서는 쓰지 않는 장애 계산 방식이니까. 그거는 근제나 산재나 이런 데서만 쓰는 건데 뭐 국배라든지 그런 데 쓰는 건데 재산보험 이론에 나서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것 말고도 후유장애 분류표는 또는 후유장애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하고 싶은 문제도 많고 출제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다 마스터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논술형 시험인 2차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보겠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저는 이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상상하며 답안을 쓰는 학습법이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 서술형이에요. 눈으로만 봐서는 100% 백날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완벽하게 마스터라고 완벽하게 외워서 내가 그냥 나온 대로 쓸 수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펜이나 가지 않아요. 머리 돌기밖에 안 해요. 웽웽웽 제자리를 돌죠. 그래 이 문제 있었어. 그래 나 이 문제 알아. 그런데 어떻게 목차를 잡고 어떻게 답을 써내려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끝없이 문제와 답안지를 만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제가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저는 지금과는 2차 시험 과목이 좀 달랐죠. 제가 2006년도에 처음 합격을 했으니 그 당시에 저는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제가 다 써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미련하게 그대로 쓰진 않아요. 책을 세 번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서브노트를 배점별로 계속해서 서브노트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안지에 가장 가까운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시험에서 줄줄줄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서브노트의 주제를 문제화시켜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서브노트를 만들다 보면 그게 이꼴 답안지가 되고 그 여러분들이 써야 될 답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 없는 얘기죠. 학습량이고 합격이죠. 그런데 많이 공부할 때 여러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써 있죠. 보험의 원리 기본 지식만 있으면 공부하는 요령은 쉽게 생겨요. 왜냐? 보험은 상법 제4편 638조부터 있는 통칙과 특히 재산보험 이론에서는요. 통칙과 마지막에 있는 생명보험, 임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봐도 돼요. 배상 책임까지도 들어가겠죠. 그 거기에 녹아있는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기본 지식만 정확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것이 시험에 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해요. 시험에 날 것이 예상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험의 원리이고 기본 지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응용해서
시험에 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의 원리, 기본 지식이 되는 원칙들, 논리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시험에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문제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상 문제 포인트 공부는 지양하십시오. 예상 문제 포인트 학습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벗어난 거에 대해 벗어난 문제가 났을 때 또는 조금만 문제를 틀어놨을 때 여러분 대처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실무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지만 학생분들은 실무 문제를 조금만 섞어놓으면 이런 기본 원리, 기본 원리 문제, 원리나 지식을 묻는 문제도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 포인트 공부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사정사 시험은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100점의 커트라인 절대 아니죠. 상대평가로 고득점자가 합격합니다. 물론 시험 기준은 절대평가죠. 꽈락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죠. 꽈락은 40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매년 선발하는 인원을 정해놓고 상대평가로 잘라서 고득점자가 합격하는 형태죠. 물론 그때 평균 60점 넘는 사람을 불합격 처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균 60점만 다 넘을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상대평가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60점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맞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과목도 많기 때문에 책들도 보면 시중에 나 있는 책들 다 어떤 책은 막 50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그거 다 보려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100점이 커트라인이 아니다. 즉 여러분들이 50에서 60점 사이만 맞으면 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반타작이만 해도 합격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다 모른다고 초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다 알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합격한다예요. 어려운 것을 찾아서 출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표준법 약관만 완벽히 마스터해도 여러분들은 합격은 해요. 표준법 약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통일되어 있는 것 이것만 완벽히 마스터해도 여러분들이 60점, 70점 충분히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지 실제 이 시험은 100점을 맞기 위한 커트라인이 100점인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공시는요. 실제로 커트라인이 100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가점 제도 때문에. 근데 손해사정사는 가점 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 그렇다면 기본에만 충실해도 여러분이 합격은 한다. 근데 이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서 익히는 기본은 응용이 되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기본을 응용한 격가지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공부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라. 뭐 무슨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 또 재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보다 제가 공부량이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에서 제가 20년 가까이 있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법조항은 그대로 외웁니다. 표준법 약관 조항, 조항 그대로를 외워요. 청약서 내용 그대로를 다 외웁니다. 물론 전부를 외우진 않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외우죠. 나에게 맞는 전략은 뭐였느냐? 저는 끝없는 서브노트 작성이었습니다. 서브노트를 문제를 만들고 답을 쓰면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서브노트를 만들고 서브노트를 만들고 여러 번 써보면서
제가 결국에는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공 사례는 성공한 사람들의 짜집기입니다. 나는 나의 성공 사례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고 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의 성공 사례일 뿐입니다. 현혹되지 않는 성실이 나의 합격을 보장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해 저렇게 공부해 정보 취득에 좋죠. 하지만 그것에 현혹돼서 내가 하던 방법을 포기하고 또 내 전략을 포기하고 안 된다는 거죠. 전략은 전략이고 그 사이에서 전술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권합니다. 전략을 잘 세우시고 그 전략대로 나에 맞는 전략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가시고 성실히 그리고 나의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합격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께 100점은 약속 못합니다. 왜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출제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도 후유장애 계산 문제 4분법 6분법 계산 문제 그거 그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제가 시험 볼 당시에 시험 문제였던 2006년도에 사다리꼴 계산 방식 저 지금도 그것 다 몰라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은 약속 못해요. 하지만 합격에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제가 아는 수백 명의 손해사정사 중에 100점을 맞은 사람은 딱 한 분 봤어요. 무슨 과목이냐? 의학이론에서 100점을 맞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의사십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학이론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 아주 특수 케이스를 빼놓고는 제가 100점은 맞은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100점은 약속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합격에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께 실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삼성생명서비스와 TSA상해손해사정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옛날에 KIG라는 손해사정회사 이런 데서 실무를 오랫동안 했었고 보험사 쪽에 정말 실무로서 강의도 나가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 이 모두를 경험했고 이론과 실무 모두 경험한 저와 같이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특히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를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과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죠. 친구와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하죠. 왜냐?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도착하는 거죠. 서로 잠수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의 길에 친구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친구와 같은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